패치 브레즈. 나 4번 찍었어요. 한글이라서. 아, 이유는 다 있었는데 다 읽어보긴 했어요. 다 너무나 좋은 뜻이었는데 그래도 뭔가 나 같은 사람이 좀 많을 것 같아서 한글이 더 눈에 간다고 생각했어. 근데 1번에 네, 그게 진짜 좋은 뜻이었는데 그걸 할까 한글을 할까 했는데 뭔가 눈에 더 많이 갈 것 같은 거는 한글이라서. 근데 그 전에 그 다 한 것들 선수에서는 안 나왔죠. 그 선수도 추천할 수 있게 했잖아. 고민만 했어요. 내 머리로는 아예 안 나오더라고. 그렇다고 인터넷에서 베낄 순 없고. 아무튼 너무나 다 좋은 말씀들이 너무 많았어요. 솔직히 뭐 다 써도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. 아, 이거 본투빈 트윈스 이기기 위해 태어났으니까 저희는 이제 높은 곳을 향해, 최고 높은 곳을 향해 갈 거기 때문에. 젠지! 왔어! 저요? 저 맨 마지막에 좋은 것 같아요. 뭔가 원팀인 느낌이라서. 하나의 트윈스. 네, 원팀. 맨 위에 거? 제일 좋을 것 같아. 딱 봤을 때 느낌, 전 느낌만. 그냥 봤을 때 그냥 제일 이게 괜찮아 보인다 하는 거 그냥 됐어. 뜻이 뭐예요? 뜻인 거 아니야? 뜻은 다 안 봤어. 이게 좋은데? 이게 제일 좋은데. 뜻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? 승리의 하나, 승리의 하나 된 팀. 승리의 본 투 윈 그거 할까요? 승리의 트윈스 하는 데 트윈스 영어로 못 읽어서 한국어. 에이 장난 저? 예 저희 껌니폼 맞출 때 처음 맞출 때 원팀 정신이었잖아요. 하나 된 트윈스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걸로 뽑았습니다. 저 첫 번째요. 본 투 윈 트윈스 그냥요. 마음에 들어요. 그냥 발음이 좋아서요. Born to win tennis. 뭔 뜻인지 알아요? 그 좋은데? 승리하기 위해 태어났다. 뭐였더라? 그 첫 번째가 그거였나? 뭐 Born to 내 응원가 내 등장은 막 Born to run이라서 좀 비슷해 보여. 그러면 일단 내가 투표를 하고 올게. 본투 윈? 트윈스? 아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? 뜻이 좋잖아. 그리고 내 등장 음악이랑 좀 비슷하고 나의 소중한 한 표가 이제 오 큰일 나. 근데 이거 뭐 다 되면 뭐 있나? 투표했어요? 형 하나 골라줘요. 빨리 이거요. 카톡방이 없어가지고 진짜 맞아. 형 빨리 해요. 이거 링크해서 네.